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나무꾼은 오늘 이 뽕나무 삽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호요, 이 뽕나무 호는 2월 말경 아마 채취를 해서 저온 창고에 보관을 했던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두 마디, 세 마디 정도 그죠?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여기에 스크래치 상처를 내서 이 빨간 촉진제에 담그고 있습니다. 이 빨간 촉진제에 담가서 일단 건조를 시키라고 그러거든요. 어느 정도. 제가 처음 이 뽕나무 삽목을 하면서요. 작년이죠. 그냥 가루를 조금 발라갖고 이 삽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참, 이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, 그때는 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유튜브를 검색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.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. 밝은 촉진제를 바르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뭐 이렇게 하면 좀더 성적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선녀가 보면은 이 바쁜 시기에 고사리도 꺾어야 되고 두릅도 따야 되고 그러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다고 혼날 것 같습니다. 뭐 혼이 나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저는 이 뽕나무가 앞으로 뭐 상당히 유망이 있는 작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뭐이 지금 뽕나무는요, 오디뽕입니다. 오디가 굵은 그 개량종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간에 오디가 굵은 오디뽕인데 제가 작년에는 이 재래종뽕을 삽목을 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이저 오디뽕으로 삽목수를 바꾼 이유는 이 삽목수 아니 이 오디뽕이 일단 뽕잎도 굉장히 이 굵게 나옵니다. 배가 굵게 나오니까 더 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오디뽕으로 이 삽목을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오디뽕으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오디도 딸수 있고 뭐 그다음에 뽕잎을 따서 나물로 그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용도로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뽕나무 그 삽목할 나무에 위에 촛농을 묻히고 있습니다. 촛을 묻히면은 목줄부에 이저 수분 증발이 어느 정도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접을 할 때나 이 삽목을 할때 이렇게 이 윗부분을 촛농으로 피복을 해주면은 저 성공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촛농을 서로 피복을 해주고 있습니다. 예, 일단 그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삽목할 장소를 만들었습니다. 참 나무꾼 일하는 게 모든 일하는 게 번갯불에 콩고먹듯이 일을 하네요. 여기 이제 한 개,
2개. 3개. 생땅이라서 막대도 잘안 들어가네요. 구멍 뚫는 것도. 이렇게 하고요. 아이고, 많이 들어가. 아이고, 그래,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요. 저렇게는 깊이 팠나? 저 정도면 될것 같은데. 이렇게 하고 이제 흙으로 메꿔줄 겁니다. 이제 이 비닐 위에 하는 거는 습도 보존하고 잡초도 방지하고 이렇게 무식하게 끝꽂이를 해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또 나무꾼의 무식한 도전은 계속됩니다. 감사합니다.